안녕하세요. 서민 캠핑카를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차는 무슨 차종이죠? 산타페 DM이에요. 아, 산타페 DM. 지금 최신형 전 모델. 아. 산타페 DM이고, 2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상이네요. 두 사람이 누워서 주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총기장이 한 얼마나 나올까요? 1m 85 정도인데,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네. 운전석하고 시트 더 뒤로 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 짰는데, 1m 85 정도. 아,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근데 요 밑에는 이제 침상이 있나 보죠? 아, 저 수납장. 이 밑에는, 여기 이쪽은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 여기서 뜨거운 바람 나오고요. 여기하고는 이제 자투리 수납. 이쪽 공간에서. 그렇고, 이쪽은, 저쪽부터 보이더라고요. 이쪽은 깊고 긴 수납이고, 제일 앞에 수납장은 이제 상당히 깊이가 깊고, 낚시 가방, 낚싯대 넣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번처럼 이동식 테이블. 높였다 줄였다 할수 있는 테이블. 그 밑에는 또 수납장이 되겠네요. 수납도 할수 있고. 네. 그거는 식탁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와, 전기 시설이 그냥 엄청나네요, 지금. 지금 이 배터리는 보통 저희가 220암페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400짜리예요. 거의 두 네, 배 가까이. 408암페어. 와, 루튬 인산철 배터리네요. 다 국산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한전 충전. 한전 충전. 220볼트가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충전할 수 있게. 그 220볼트를 꽂아놓고 이 충전과 동시에 이제 무한대로 쓰는 거죠, 전기를. 네, 그렇죠. 그리고 인버터. 3kg 인버터. 그 다음에 60A 주행 충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은 전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건데요. 그 요리할 때 가스버너를 안 쓰고, 네. 인덕션을 쓰신대요. 인덕션이 에어컨보다 전기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인덕션으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기 용량을 빵빵하게 넣었죠. 인덕션으로. 자, 그리고 그리고. 컨트롤러 쪽인데, 이게 볼트 게이지.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USB 시그째, 이건 실내 등. 저쪽이. 실내등. 실내 등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인버터 버튼. 인버터. 이 그래서 인버터가 켜져서 이제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전환시켜주는 거죠. 220볼트.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안 좋은 무시동.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됐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시동 히터 송풍구인데, 이렇게 바람 조절이 되고. 바람 조절. 방향도 바꿀 수도 있고, 뜨거운 바람. 그리고 이렇게 전기 제품이 있는 칸에는 이렇게 통풍이 되게 구멍을 많이 뚫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열이 많이 사이드에 발생하거든요. 통풍이 될수 있게끔 해놓으셨네요. 이걸 닫았을 때 이쪽으로 바람이 나와서 이렇게 빠지게 좀 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의 용량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등도 한번 켜볼까요? 아, 저기 TV도 설치하신 것 같아요. TV도 보여드릴게요. 핸드폰하고 미러링을 무선으로 미러링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네. 네. 이렇게 해서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걸 연동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닫을 수 있고요. 네. 비행기 소리가 아주 멋있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축하 퍼레이드 쇼.